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대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대로 영접함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코논스 마귀는 우리를 죄와 절망 가운데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죄의 노예로 가두려고 온갖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환란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연단시켜서 우리를 더 굳건하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이웃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시대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났는데 그를 앞세워서 저들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골리앗 장수는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6급 한 뼘인데 1급이 44.5cm, 한 뼘이 22.2cm니까 약 2m 90이 되는 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성경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5절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베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약 3m 가까운 이 거인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57kg,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만 하는 것을 갑을 거치고 있고 창 끝에 달린 이 창날의 무게가 무려 7kg가 됩니다.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외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9절에 그가 외쳤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크게 외칩니다. 너희 대표가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대표가 나와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그와 싸워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크게 호령을 치니까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우리들에게 갖가지 골리앗이 다가와서 호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줍니다. 아크논 소마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대대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사람들이 너무나 물가가 오르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질병의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요즘 암이라고 하는 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물론 요즘 모든 암은 거의 90% 이상 우리가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서 이제 우리는 암과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암이란 게 우리를 찾아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골리앗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와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골리앗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물고 뜯습니다. 오늘날 온갖 거짓 뉴스가 그냥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요즘 축구 선수들끼리 뭐 싸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시합 진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결국은 1년밖에 안 돼서 그냥 강제적으로 사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의 골리앗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의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육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치니 이스라엘 진영에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그 블레셋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나와 맞설 장수를 내보내서 나와 싸워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나 이렇게 내보내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싸워보기도 전에 그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만나는 갖가지 골리앗 중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골리앗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종합검진을 자주 우리들이 받게 되는데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조직검사를 해서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벌써부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뭐가 보이나 이게 예, 혹시 암이 아닌가 왜 조직검사를 하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갖다 주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온갖 염증과 온갖 병이 우리를 뒤엎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악한 원수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마귀가 그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는데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공산체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가 그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 말씀 듣고 성경을 펴서 성경에 공표를 쳐가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66번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주님 음성에 들렸습니다. 내가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 범블랜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1년에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4년에 한 번씩 유년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일같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물리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14년 동안 그 절망의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가 둘러싸인 감옥에서 그가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마침내 풀려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일을 만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오 위대하신 주님이시오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믿고 의지하면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고 강하게하고 담대하고 강하게하고 담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6.25의 잿더미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원조하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엔 총회 가보니까 총회 본부 가보니까 19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그 도와주는 나라 순위에서 세계 아홉 번째 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1년에 연간 소득 57달러였던 우리 민족이 3만 5천 불이 됐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식이 받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소리를 들었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쟁 타는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러서 먹을 걸 가져왔다가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10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 다윗이 사마리아 앞에 갔을 때 사울 왕에게 오히려 그 여러 가지 그 권면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말며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웬 어린 소년이 와서 얼굴은 뻘개가지고 와서 흥분해가지고 제가 가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니까 기가 막힌데 너무나 담대히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다가 야, 저 어린 손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어린 손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세 차례나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하는 담대한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자기가 양떼를 칠 때 사자 곰을 쳐서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 다윗의 담대함을 보고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왕이 소년 앞에서 군대를 통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얘기를 못하고 야, 대신 가서 잘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내가 기도하겠다. 다시 당당히 가슴을 펴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무엇을 갖고 나가느냐. 사울왕이 군복을 입혀주니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아, 저기 군복이 맞지 않습니다. 군복을 벗어놓고 그가 돌멩이 다섯 개를 딱 주문에 집어넣고 물맷돌을 평상에 잘 던졌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굴려서 큰 줄 쳐서 싸울 사람이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멀리서 저게 누가 하나 걸어나오는데 조그만 손이 하장하장 걸어나오는 것 같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너는 나의 한 주먹감도 안 돼. 어디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단칼에 베어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비웃었는데 다윗에겐 돌보다 더 위대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에 나가서 문제와 만나고 어려움과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지 않은 믿음을 갖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담대히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긍정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긍정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에 돌을 던져 탁 던지니까 그 돌이 탁 날아가는데 얼마나 돌을 달던지 이마사에 탁 돌이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코가 꽝 하고 쓰러지는데 달려가서 그의 목을 뱉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며 땅에 엎드러지니라. 51절에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지 그 돌 하나로 이마에 박히게 하니까 꽝 쓰러져서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밟고 그의 칼을 빼가고 그의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불리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초토화됐지만은 그리고 그 전쟁이 일주일 내로 끝난다고 하는 전쟁이었지만은 우린 역전해서 다시 이겨내서 대명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아,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만주다 원자산 하나 꽝 터뜨리면 통일이 됐는데 아, 이게 트 대통령이 그걸 결심 못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을 그 전쟁 중에 대통령 말 안 된다고 소환시키는 바람에 전쟁이 3년 동안이나 그 휴전을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53년도에나 끝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다시 통일의 기회를 허락해 주겠지만은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일본에는 담대하게 두 개나 꽝 떨어뜨렸었는데 저 만주 하나만 떨어지면 끝나는 일을 못해서 지금 허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북한이라고 하는 골리앗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암을 거의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 암은 아직도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가운데 그 질병이 1위가 암입니다. 암. 그리고 일반적인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사실 자살도 우울증, 마음의 병으로 온 거기 때문에 어쨌건 하루에 한 40명씩 지금도 자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보호마해서 자살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들어와가지고 이 두려움이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최저 저출생 국가면서 자살은 또 세계 또 1위예요. 세계 1위가 만에 최저출생 1위, 자살 1위.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죽는 사람을 막아내야 됩니다. 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기본 3명, 권장상 5명입니다. 어린 시절에 소암과 싸워 승리해서 지금은 이 암 환자들을 가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이도열 전사님을 소개합니다. 도위 씨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특별히 소아암
난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꿈과 희망을 주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이 전사님은 9살 때 갑자기 왼쪽 귀가 먹먹해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중이염 판단을 받고 귀를 치료받는데 낫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검사를 받았더니 CT와 MRI 결과 눈 뒤에 7.5cm 큰 혹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횡문근육종이라는 소아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해서 떼어내면 되는데 그 경동맥을 가로막고 있어 감싸고 있어서 떼어내는 순간 이 경동맥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49번에 걸친 항암 치료 그리고 25번에 걸친 다른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투병 생활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냥 금방금방 발에서 감병이니까 열이 오르면 병원에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오랜 항암으로 하도 수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두드러기를 치료한 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이 생겨서 또 계속 구토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눈물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소아암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운 거죠. 부모님 모두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은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아들 원하시면 데려가기를 원하시면 그때 순종하겠다까지 아버지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주기도문을 수천 번 옆에서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치료비를 보내주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후원금과 함께 천장에 넘는 격려 편지를 또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암과 싸우면서 그 수많은 편지 읽으면서 이 어린 소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겠어? 그래서 본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도 이제 이처럼 소아암과 싸우는 아이들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는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요. 목회가 뭔가 그가 생각할 때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히스토리가 너의 미니스트리이다. 너가 산 삶 그 자체가 너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도위씨를 운영하면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소아암 난치병에 걸린 애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둔 결혼 적금, 고등학교부터 결혼 적금 한 애가 대단한 것 같아요. 결혼 적금을 다 깨서 그 비용으로 저들을 섬겼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돈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우시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소아암을 극복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한 어린 환우가 이 전사님의 도우심을 통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소아암을 이겨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준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네요. 저의 5살 아들은 작년에 백혈병 진단받고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네요. 힘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은 소아암 골리앗과 싸워 승리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소아암이라는 골리앗과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암이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물적인 어려움이요? 우리가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곤두박질했다고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요? 그 아이들 잘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애가 되려고 저렇게 속을 썩이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다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